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트란 음모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형, 정수형, 그리고 변수를 혼합해서 하는 내용과 두문을 한 번만 쓰는 방법, 그리고 두문 안에 또 두문을 넣는 다중 두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타이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항상 쓰는 프로그램 짜면 항상 쓰는 implicit non 쓰시고 integer 정수 x 실수 x는 1, y는 x 나누기 3 화면 출력 y and 프로그램 제가 1 나누기 3인데 그러면 0.333이 나와야 되는데 x가 크게 되는데 그게 안 됐죠. 그러면 x를 정수가 아닌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y를 실수를 해줬을 때는 1 나누기 3은 0.333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수 있듯이 이 정수의 이런 변수명들을 정수나 실수로 표현해지는 것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x1은 y1은 정수로 하고 x2는 실수로 하고 y2도 실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식이지만 정수 x1, y1을 정수로 하는 경우와 그리고 실수로 x2, y2 실수로 정의했을 때 값이 차이가 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방금 배운 내용에서 정수 x, 실수 y로 놨을 때 그렇게 값들이 변하는 것을 아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직접 한번 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체크 초기 값이 없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x는 이렇게 해서 x 값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x를 2.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x가 정수인데 실수 제가 표기를 해서 문제가 생겼네요. 값이 다르죠? 이거 첫 번째 y 값하고 두 번째 y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변수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원하는 값에 따라서. 자, 지금은 두 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i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1부터 20, 0부터 20까지 출력이 될 겁니다. 예,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을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i는 50부터 70, 몇 칸씩? 두 칸씩. i2라고 한번 해볼게요. i2, 그 다음에 2, i3는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두 칸씩. i1, i2, 엔드드를 많이 안 써줬죠? 원래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엔드드를 부문을 몇개 썼는지에 따라서 이 엔드드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생기는 거 보셨습니다. 네. 또 프로그램 제로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도를 마이너스 10부터 까지 여기서 1이 생략이 된 겁니다. i가 0.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죠. A를 2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값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이 그룹 안에 둘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까 배웠었죠. 체크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이 다중 그룹에 대해서는 방금 배웠던 이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문을 쓸때 1부터 10까지는 더하는 건데, 그래서 이 다중 그룹을 쓰는 방법은 두 문에 두가 들어간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은 변수명을 실수형과 정수형 그리고 같이 섞었을 때 어떤 값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배웠고요. 두 문을 배웠습니다. 반복 계산하는 두 문, 그리고 두문 안에 또두 문을 두는 다중 두 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